저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미 양가 부모님 상견례도 마치고 날짜까지 잡힌 상태입니다. 정말 오래 만나서 8년째 만나는 중인데 여자친구는 제가 첫 남자입니다. 그녀의 친구들까지 다 인정할 정도로 진짜 진짜 순진한 천연기념물 여친인데 여자친구의 친구 중에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하는 친구가 한명 있습니다. 허리에 문신도 있고 담배도 피우고 하고 다니는 것도 솔직히 썩 마음에 들지 않는 한마디로 발랑 까진 친구인데 여자친구가 얼마 전에 그 친구와 호스트바에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그리고 성관계까지 하게 됐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됐습니다. 아이고, 근데 이게 실화인가?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일단 그렇게 된 경위를 들어보니 그 친구가 너그 남자랑 결혼해서 평생 한 명이랑만 섹스를 하면 인생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분명히 나중에 후회한다고 꼬드겨서 마지못해 딱한 번만 다녀오자 했는데 어느 순간 술에 너무 취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. 저는 지금 너무 화나기도 하고 그 친구를 정말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. 이미 청첩장까지 다 돌린 상태인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제 여친은 제가 콩깍지가 씌인 게 아니라 정말로 주변 사람 모두가 인정하는 순진한 친구는 맞습니다. 저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잠깐만. 이거 나도 멘탈이 흔들려가지고. 일단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저라면 일단 결혼을 안 합니다. 저라면 일단 결혼을 안 하고요. 지금 이 구독자분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8년을 만나셨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 한 적으면 20대 후반, 그리고 길면 이제 30대 초반 이 정도 되실 것 같은데, 여성분이 일단 실수를 한 거는 제가 맞다고 가정을 할게요. 왜냐면 그 친구들도 다뭐 순진하다고 하고, 막, 뭐, 그냥, 그 여자친구 다 구라일 거예요. 막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, 일단 사실이라고 쳐도,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. 지금 여기 사연을 보면은, 그 친구가, 그 허리 문신 있는 친구가, 너그 남자랑 결혼해서 평생 한 명이랑만 섹스를 하면 인생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, 분명히 나중에 후회한다고 꼬드겨서, 마지못해 딱한 번만 다녀오자 했다는데, 일단 이말 자체가 섹스를 하러 간 거잖아요. 아니에요? 이게 왜 실수야? 그러니까 그 친구가 결혼하기 전에 오빠라도 한번 다녀오자라고 한 거를 갔어도 제정신이 아닌데 일단 섹스 드립을 듣고 나서 거기를 갔어. 그리고 정상적인 여자면은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아무리 이렇게 누가 꼬신다고 그래도 안 가요.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자친구가 너무 정상이었잖아. 너무 정상이었고 너무 순진했고 이랬는데 이 구독자분이 여자친구가 비정상이라는 거를 8년 만에 깨달은 겁니다. 그뿐이에요. 이 구독자분의 여자친구는 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, 그냥. 그거를 8년 만에 깨달은 것뿐이지. 그러니까 이게 여자친구가 이미 술에 취해 있을 때, 고주망태처럼 돼 있을 때그 친구가 호빠로 끌고 갔으면은 뭐 그거는 뭐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어. 정신이 없을 때. 근데 맨정신일 때 일단 가서 거기서 술을 마신 거잖아요. 그리고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하는 실수인 게 뭐냐면, 남자도 그렇고, 여자도 그렇고, 양가 부모님 상견례 다 이루어지고, 막 청첩장도 다 돌려가지고, 이 결혼이 아니다 싶은데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.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혼합니다. 진짜, 이혼하는 사람들 물어보면은 그런 생각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. 근데 그게, 이제 제 구독자분들은 그게 뭔지 아시죠? 이게 전형적인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. 제가 이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제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, 여러분,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더 길어요. 그러니까 그 남성분이 이제 서른 살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40살까지는 여자를 만나볼 시간이 너무나도 많고, 그리고 오히려 지금 알게 된 거를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, 지금 만난 게내 8년이 아까워서. 보통 장기 연애하다가 못 헤어지는 분들이 그 매몰 비용의 오류 때문에 헤어지지를 못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거를 저도 느껴본 적이 있어요, 저도.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. 정말 저도 20대 때 되게 바보 같은 짓거리를 했던 게 뭐였냐면은, 제가 20대 때, 잠깐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, 걔가 진짜 무개념녀였어요. 진짜 무개념녀인데, 그냥 얼굴만 예뻐가지고, 얼굴만 보고, 얼빠짓 하면서 이제 사귄 거죠. 근데 제가 진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, 번 돈으로 걔한테 어느 날 이제 목걸이를 하나 사줬어. 막 되게 비싼 건 아니었는데, 막 14K짜리 뭐 10만원 좀 넘는 그런 거였어. 근데 그때는 그 돈도 큰 돈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선물을 해주고, 얼마 안 있다가 걔랑 이제 엄청 크게 싸운 거야. 그래서 제가 씩씩대면서 이제 엄마를 만나러 갔는데, 저희 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, 막 씩씩대면서 진짜 빡쳐가지고,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, 엄마가 그럼 대체 그딴 애를 왜 만나냐는 거야. 그래서, 아니, 나 지금 얼마 전에 목걸이도 사주고, 솔직히 이거 뭐, 그러니까 공들였던 그런 걸 엄마한테 말을 한 거지, 내가.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, 그러니까
우리 엄마는 뭐 매몰 비용에 우리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겠지만 그런 말을 하는 거야. 야, 너 지금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돈 그 십몇만 원 썼다고 그게 아깝다고 왜 그런 애를 만나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냐는 거지.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야.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사귄 게 아깝고 내가 뭐 그거 해준 거 아깝다고 앞으로 걔를 만나서 쓸 돈이 더 아깝거든.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맞아가지고 전 그냥 바로 헤어졌거든요. 제가 예전 영상에서 내가 이 사람이 소중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게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신청자분이 8년 사귀고 막 청첩장 다 돌리고 이래서 그 관계가 되게 소중하고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저 같으면은 그거 안 합니다. 그 결혼 그거는 저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정상적인 여자면은 애초에 그런, 그러니까 친구 핑계 대지 말라고 하세요. 친구 핑계를 댈 그것도 없고. 그렇죠. 8년이면은 엄청 소중할 텐데 정리하기 힘들겠죠. 솔직히 8년이면은 거의 이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솔직히 서로 그냥 별의별 거를 다 할 텐데. 아무튼 여기에 대한 답은 여기까지 하고요. 리섭님 연애에 대한 질문입니다. 22살 여대생입니다. 1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와 확실히 아니다 싶을 때가 많은데 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아까 그 질문이랑 일맥상통하죠. 다들 이런 매몰비용이 오를 때만 헤어지지 못하는데 22살 여대생분이시면은 정말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은 칼같이 자르셔야 됩니다. 바로 헤어지세요. 아니다 싶을 때가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데 헤어지지 못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이거는 그 시간이 진짜 무조건 헤어지셔야 되고,